원래 애기들 위해서 하는데. 아, 이거. 아, 아프리카에서 이게 어디서 나왔어? 빨리 가져왔어. 어디서? 애기들한테 주려고, 서울에서. 땡큐! 뭐랑? 예. Yeah. 얘 내 친구야, 이제. 철수! 철수! 내 친구. 섬에 왔어도 웃음이 없다는 걸 저도 잘 알아. 별로 이렇게 재밌는 일도 없었고, 사실. 그렇게 저렇게 유쾌하지 않았기 때문에. 형들을 다 저렇게 뭔가 일을 하는데 저는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편하게 그럴 거예요.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강희야, 나 지금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하고 있어. 지금 가기 전에 인터뷰인데 난 지금 못 모르고 인터뷰를 했어. 혹시 울고 있니? 울면 안 돼. 아, 몰라. 후회는 어쩔 수 없어. 넌 갔으니까. 몰라. 야, 여기서 즐기고 와. 어쩔 수 없어. 많은 걸 느끼고 갔다 와서의 환강기를 기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강기가 됐으면 좋겠어. 야, 오늘날까지 화이팅이야. 후회하면 안 돼. 자, 화이팅! 아직은 어린 나이에 혼자 외떨어져 마음고생이 심했던 광희군. 지난 48시간이 이제까지 살아온 24년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. 하지만 모두 한자리에 모여 태양을 피하고 있는 이 오후,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힘듦도 아픔도 우리는 함께합니다.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니까요. 뜨거운 한낮, 장렬하는 아프리카의 태양. 일하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 잠시 물놀이를 즐겨봅니다. 야, 악어 조심해. 이렇게 놓치라는데? 너 가버렸니? 모래 들어갔어, 모래 잘 때. 내가 봐서 난리 나는데. 아이돌 노출인데. 쟤 다 먹고 있는 것 같아. 쟤 다 먹고 있는 것 같아. 다 무슨 거야? 아니, 머리만 치운 거야. 뭘 안 묻고 앞에서 바지 아니야? 바지만. 바지만, 그러면은. 바지도 없고, 위에도 벗었고. 만세 한 방이라 일어났어, 만세. 오. 좀 봐줘. 모래가 뒤쪽에 모래가 많이 들어서 위에서 물을 넣어서 모래를 밀어냈습니다. 아, 이거 봐. 이거 봐요. 비록 악어섬에 들어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래처럼 몸에 붙어있던 서로 간의 오해와 생존에 대한 긴장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짧은 이 순간이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서로를 다독입니다. 이런 게 사나이들의 우정 아니겠습니까? 형! 야, 진짜 정성 들여서 닦아준다. 온 힘을 실어서. 아, 때는 밥 먹어서 아니고. 기운도 없는데. 내 피부가 깨진 거야. 밀다가 미끄러져서 같이 밀었어. 얘 때문에. 아? 물에 있을 때만 웃음이 나와. 아, 미치겠다 진짜. 우리 저 산 넘어서 도망가자. 앙골라로. 어? 악어에다가. 올해 물가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결국 여기 오게 되는구나. 물가에 어떻게든 왔어 올라 하네. 황희 연애 영스트리트. 안녕하세요. 날씨가 화창한